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앞서 또 LG전자 얘기했지만 또 LG화학과는 또 온도차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조금 가치에 좀 절하 이 느낌이 있는데 LG화학은 이제 상장 관련 업종을 좀 보고 계십니다. 마침. 네. 네, 아무래도 수요 예측을 했을 때도 1경원 정도 뭐 상당히 큰 금액이 네. 몰린 1경이면 걸...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 대비해서도 뭐 상당히 몇 곱절의 자금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뭐 이게 유례 없는 자금이 몰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수요 예측 상황에서도 관련주들이죠. 중소형주, 이와 네. 관련된 중소형주 그리고 장비주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또 다른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에 띄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 관련된 업체들로 파생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27일입니다. 이제 27일에 상장 전후로에서 이벤트 측면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후까지 언급드린 이유가 상장 이후에도 그 공과 단에서 후에 이제 뭐 ETF라든지 펀드에 편입 가능성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통상 이제 제가 이벤트 관련해서는 그 노출되는 전에 매도를 하자는 전략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단까지 상장 일까지는 조금 오픈하고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지요? 네. 지금 시점에서. 네네. 지금 시점에서 종목이 미리 올랐잖아요. 네. 일단은 뭐 차트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은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나온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았지만 오늘 한 번 더 강한 흐름,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많이 그 생성을 하면서 네. 상승을 나타낸 흐름이고요. 그 나라 M&D 같은 경우도 네. 뭐 상승을 했다 이거는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잖아요. 접근하기에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이벤트 기간이 그러네요. 남았으니까 부담스러운 예, 네. 그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못 샀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수혜가 뭐 입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자금이 몰린다고 해서 관련 업체들의 수주가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포인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유사 업체들의 주가가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관련된 종목들을 비교를 하면서 접근이 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 지난해부터 그 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얘기 있을 때 네. 이미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그 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SK이노베이션일까요? 네, 네. 네. 예, SK이노베이션인데요. 쉽게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권사 추정 예상 시가총액이 100조거든요. 네. 이 100조 같은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의 이제 CATL 같은 경우가 네. 그 약 40%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40% 할인된 수치가 한 100조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했을 때 키 맞추기로 이제 삼성 SDI 뭐 SK 네.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CATL과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 캐파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생산 물량의 가능 지수죠. 이 캐파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현재 시가총액 한 24조 원 그렇죠. 후반 정도 네, 되고요. 네.
중국 CATL 대비해서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100조 대비한 할인율이 40%였잖아요. 이 40%의 할인율을 대비하면은 그 50조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론적으로 상방이 이 정도로 열려 있다는 거는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큰 부담은 없거든요. 현재 네. 주가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이제 시장에서 킵이 된 상황이고 덜 오른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키 맞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장비나 이쪽이 빠르게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네. 이게 테마는 또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저희가 비중을 크게 늘리기엔 또 부담이 있습니다. 네, 조금 네. 더 편한 주식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벤트로 SK 이노베이션이 접근 가능하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현재가 일부 그리고 26만 5천 원을 지키는 흐름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0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분명 그 동종업계 타사에 비해서 저평가된 구매 분명 있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정리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테만 이슈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